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민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내, 두 딸, 장모님과 함께 네 명의 여성과 살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직전까지 망설이다가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어 자랑스러웠고, 우리 아내, 우리 두 딸에게 현 시대는 여성으로서 훌륭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연일 대통령 뉴스에 우리 6살 큰딸 아이가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오늘 놀아달라는 두 딸과 놀아주지 못하고 집회에 나왔습니다. 박근혜가 퇴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출 10만 원, 100만 원을 올리고 성장할 때마다 직원들과 적은 금액이어도 기뻐하고 우리의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5만 원짜리 청약 시작했다고 좋아하고 누구는 이달에 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도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일당은 수십억, 수백억을 아무렇지 않게 착복하고 국가 예산까지 그들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청와대가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니 국회와 검찰은 하루속히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차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치적 계산으로 이권 다툼하지 마시고 이럴 때 화합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야당 의원은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막말을 일삼고 있고, 어느 전 주석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꿋꿋한 자세도 모자라서 팔짱을 끼고 검사들 앞에 웃으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박근혜와 그 측근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법리, 정치 논리 잘 몰라도 현 리더가 잘못해서 국가 경제 위기, 국가 안보 위협, 국가 위신이 바닥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잘 압니다. 이것은 장단기적으로 사회 시민의 생존고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수를 두더라도 역사의 오명을 벗을 수 없으니 하루빨리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퇴진하십시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여왕이 아니고 우리도 그녀의 백성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하라고 투표하여 뽑아놓은 대한민국 1인일 뿐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막대한 고난이 책임이 있으니 최고의 고난을 부여한 것인데, 좋은 일 하라고 고난을 준 것이지 최순실이랑 어울리면서 나쁜 짓 하라고 고난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성인이 되어 내 나라 대통령이 직단을 받더라도 적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탄핵해서 60일 안에 대선 치러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